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눈팅 중인 FW 시즌이 기대되는 브랜드 추천편이에요. 저는 옷을 구매할 때 차별하지 않습니다. 퀄리티가 무조건 좋아야 해!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요. 디자인이 이쁘면 퀄리티 조금 떨어지더라도 유니크한 맛에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게 오늘 영상엔 여러분들이 아실 법한 브랜드 플러스 생소하실 브랜드도 섞여 있을 겁니다. 노피피에 제 기준 이뻤던 브랜드들이니까요. 여기 안 담긴 브랜드들도 이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 키미는 이런 걸 보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기대하는 브랜드 리스트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우선 미니멀한 감성의 브랜드들부터 풀어볼게요. 첫 번째 브랜드는 MMGL, 눈글이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카라 니트를 내주셨는데 제가 카라 니트를 진짜 뒤집어지게 찾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립 형태가 보이는 카라 가디건까지 내주셔가지고 제가 곧 연락드릴게요. 자카드 패턴이 불규칙하게 들어간 니트 베스트도 이뻤지만 블루종 실루엣이 너무 이쁘게 나온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밀로예요. 밀로에서 저는 니트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역시 니트들이 제 취향이었어요. 니트 베스트에 옆구리 포인트 들어간 게 이게 뭘 뜻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번 시즌 제가 추천드렸던 좀 루즈한 실루엣의 니트가 어더 컬러로 진행이 되는데 어더 컬러가 솔직히 조금 더 마음에 들긴 하네요, 사장님. 가디건 또한 특이하게 라운드인데 하의로 나와서 셔츠만 이렇게 뿌룩 빼서 입으면 되게 귀여운 실루엣 연출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캐주얼한 분위기, 코지한 분위기 내주셔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브랜드는 인템포 무드. 여기선 제가 니트들을 주로 보고 있었어요. 이 브랜드에선 니트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들어갔는데 그라데이션이 먹어서 너무 강하지 않은 스트라이프 패턴이라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색감이 오묘하게 빼서 이것 또한 이런 시도를 하셨네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컬러의 부클 니트도 내주시는데 이게 목토리랑 세트로 나와서 이거 귀염뽀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시강이었던 건 아마 페이크 레더겠죠? 아니면 리얼 레더일 수도 있지만 가죽 자켓이었어요. 컬러가 브릭 컬러로 강렬한 살짝 오렌지 컬러감이 나왔는데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되게 남성미가 느껴지고 올 트렌드에 잘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브랜드는 마티스 더 큐레이터라는 브랜드예요. 여기서 집업 니트 보고 뒤집어지는 줄 알았잖아요. 진짜 환상할 뻔해서 집업 니트에다가 안에다 셔츠에다가 타에 넥타이까지 했는데 이런 남자 어디 없나? FW 트렌드에 집업 니트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집업 니트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데 살짝 여러분들은 올드하다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 좋거든요. 사진을 봤을 때 엄청 두껍지 않은 니트 짜임으로 된 것 같아서 레이어링하기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저거 보세요. 후드코트에 집업 이렇게 빼꼼하고 있는 거. 요런 맛. 그리고 FW 시즌이었던 라일락 컬러감의 셔츠 또한 이너로 입었을 때 포인트가 굉장히 될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 예쁜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밈더 월드롭입니다. 요번 시즌은 좀 더 클래식함이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니트 가디건에 엘보 패치가 들어갔는데 요것 또한 클래식한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밈더 월드롭에서도 니트 집업이 나왔어요. 여러분, 올해 니트 집업 하나쯤은 갖고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울 소재로 된 듯한 블레이저도 나왔는데 블레이저 핏이 살짝은 허리가 잡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게 실물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조금 더 클래식한 무드가 뿜뿜하면서도 고급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더플 코트를 내주셨더라고요. 그레이 컬러감도 굉장히 무난하고 캐주얼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 스코티쉬 느낌이 나는 요 제품군들이 진짜 제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가격은 조금 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 부분에 포인트를 잘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 다음 브랜드는 제가 이렇게 잘 찾은 브랜드인데요. 우석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알고 보니 옆 동네 대학교 출신이시더라고요. 이 사실을 모르고 룩북에 감동을 받아서 연락을 드렸던 브랜드인데 코트 아우터들마다 디테일이 다 달라요. 카라 디테일, 요 밑단 디테일, 어깨 라인 디테일 다 달라서 아니 뭐 이런 변태가 있지? 하면서 연락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 옆 동네.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지만 그만큼 원단에 신경을 많이 썼고 저는 실물이 굉장히 궁금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포바튼 자켓은 이 밑단이 라운드로 되어 있어서 귀여운 무드, 안에 뭘 레이어링했는지 잘 보여주기 좋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 후드필드 점퍼는 사진상 색감이 오묘하게 담겨서 이게 실물로 봤을 때 진짜 고급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시즌을 FW 한다는 건 되게 위험한 시도일 수도 있지만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이뻐요. 제가 사랑합니다.
다음 브랜드는 알렌느. 역시 알렌느는 과감해요. 올 트렌드에 레드가 있었죠. 그 레드를 살짝의 버건디 느낌으로 풀어서 봄버, 립니트, 자켓까지 내주셨어요. 개인적으로 기본템들이 다 갖춰주신 분들이라면 포인트로 하나씩 구매하는 것도 좋을 아이템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5번 실루엣의 셋업들이 나왔는데 울분당함의 소재로도 나왔고 뭐 명인 것 같고 코디로 사진상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캐주얼한 맛의 셋업도 나왔으니까 개인적으로 셋업을 좋아하는 만큼 FW 시즌 셋업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역시 알렌느는 니트 맛집이기도 해요. 아직 사진 한 장밖에 받지를 못했지만 요 그린 컬러감의 니트, 포인트 니트로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아우터를 뭘 걸쳐도 되고 브라운 바지랑 나무로 완성해 취향 저격이었거든요.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다음 브랜드는 예아! 니트 집업이 또 보이죠? 다시 사야 된다니까. 니트 집업의 아우터 연출을 굉장히 깔끔하게 해주셨고 요 숏 자켓 실루엣이 너무 이쁘게 나와서 실물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룩북이었어요. 게다가 아우터 형식으로 입을 수 있는 셔츠를 내주신 것 같은데 여기서도 보이는 살짝의 브릭 컬러감, 저는 이렇게 시도를 하시는 거 진짜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전체적으로 예아 FW 시즌은 캐주얼하게도 미니멀하게도 풀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엘무드예요. 엘무드에서 제가 눈여겨본 제품들은 일단 바시티 자켓을 굉장히 깔끔한 실루엣으로 내주신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고요. 근데 그거를 레더로 내주셨어요. 요거 굉장히 독특한 맛이더라고요. 그리고 숏한 기장감의 후디드 코트가 나왔는데 그레이 컬러. 요게 굉장히 귀염뽀짝한 맛이 있어서 제 취향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리츠가 잡힌 팬츠도 너무 이뻤는데 소재감이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뭔가 분해분해 하는 바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엘무드 또한 캐주얼하게도 풀고 락시크 무드를 풀고 아이템별로 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캐주얼이 섞인, 요즘 브랜드들이 뭐 미니멀만 지향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감성을 잘 품기 때문에 뭐 이게 특정 브랜드는 뭐다 약간 하기가 애매해요. 그리고 조금 더 캐주얼한 맛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첫 번째 브랜드는 러프 사이드. 너무 이뻐가지고 계속 눈여겨보던 브랜드인데 역시나 FW 시즌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패셔맨 니트, 쿨넥 니트는 진짜 빠질 수 없는 클래식한 아이템인데 요 니트도 굉장히 궁금해지고 실루엣적으로 여유롭게 나왔지만 되게 미니멀 깔끔하게 풀려진 파카도 굉장히 이뻤습니다. 전체적으로 살짝의 클래식함이 묻어있는 시티보이 연출하기 굉장히 좋을 브랜드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려볼게요. 스트라이프 티셔츠도 너무 이쁜 색깔로 냈더라고요. 다음은 아티팩트. 이거 봐 이거 봐, 집업 니트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집업 니트 리뷰 한번 해야겠네. 개인적으로 아티팩트는 바지 실루엣이 굉장히 착용해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시티보이 무드에 잘 맞거든요. 근데 다양한 소재감으로 바지를 내주셨고 게다가 FW 트렌드를 반영해준 라일락 컬러의 셔츠 너무 이뻐요. 아니 이거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아우터를 걸친 요 룩 보이시죠? 진짜 요만큼만 보이는 거니까 부담스럽지 않다고요. 거기에 오묘한 느낌의 봄버류, 퀼팅 아우터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시티보이 무드를 즐기시는 분들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셔터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니트 전공이라서 니트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요 케이블 짜임이 겉으로 들어간 가디건 너무 이쁘지 않나요? 뭐 여러분들께서는 살짝 올드해 보일 수도 있다 하실 수 있지만 그게 매력인 거예요. 요런 거 약간 걸쳐주고 캡 같은 거 써주고 그런 맛, 감성. 셔터 룩북 중간중간 보이는 레드 포인트, 입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트렌드 반영도 하고 여러분들께서 웨어러블한 느낌을 내주었기 때문에 저는 요 룩북들을 참고해서 코디하는 것도 추천드려 볼게요. 다음은 비어디드 키드. 올 FW 시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면 팬츠류예요. 치노 팬츠지만 조금 더 루즈한 실루엣. 비어디드 키드 하면 바지 실루엣은 진짜 이미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팬츠를 베이지, 브라운 이런 컬러로 내주셨기 때문에 FW 옷장하고 굉장히 잘 묻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여기다 니트 하나만 입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우터 같은 거. 그리고 트렌드가 반영된 스트라이프 모헤어 가디건도 눈에 띄었으니까 여러분들 룩북 한번 참고하셔서 쇼핑하시길 바랄게요. Stalkers. 자, 이제는 조금의 섹시를 조미료처럼 넣은 브랜드 추천이에요. 첫 번째 브랜드는 노이어. 미리 양해를 드릴 건 노이어 제품 룩북 촬영이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착샷을, 피팅샷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요 영상 찍을 거니까 제발 보내주세요. 나 저거 담고 싶어요. 쫄라쪼님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노이어에서 감동한 점은 로브 디테일을 버리지 않아주셨어요. 아무래도 남성분들께 부담스러울 디테일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로브 가디건, 요거 조금 룩북 사진이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로브는 아니지만 머플러 형식 카라로 된 코트
파카가 나왔는데 요거 잘만 여기면 로브 같아 보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실물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코트였어요. 그리고 더블 라펠 코트도 현재 프리오더로 진행 중인 만큼 뭔가 반응이 핫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두 눈 뜨고 이제 불티나게 찾아보는 것보다 니트, V넥 니트랑 가디건이 세트로 이렇게 합쳐져서 나온 것 같은데 맨살 가디건 할 수 있는 V넥이 나왔어요. 이게 많이 파이지도 않고 적당히 노출이 들어간 이렇게 더블 레이어링이 된 니트더라고요. 요거 꼭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메종 미네드예요. 메종 미네드에서 눈을 사로잡았던 거는 위아래 셔츠 슬랙스를 코팅된 재질로 내주셨다는 점이에요. 부담스러웠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요 원단감은 르메르에서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기에 분해가 날 수도 있어요. 빡셀 수 있지만 분해가 날 수도 있다. 그리고 코트 이렇게 걸쳐버리면은 부피가 줄기 때문에 좀 덜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니트류들이 남성미가 조금 가미가 된 것 같아요. 굵직한 립잡의 니트도 보였고요. 뭔가 군데군데 해진 듯한 일부러 그런 디테일을 준 니트도 굉장히 이뻤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패턴을 좀 변화구를 줘서 이렇게 패턴이 들어간 니트도 제 눈에 띄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좀 섹시하면서도 남성미가 풍기는 아우터들도 많이 보였는데 특히나 요 라이더 자켓인데 소재감이 코트 형식으로 된 것 같아서 이것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팅이 된 필드 자켓 허리 한번 쪼매주면 이제 오빠! 하게 되는 거죠. 오빠! 아무튼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네요. 섹시해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열심히 눈팅 중인 FW 시즌이 기대되는 브랜드 추천편을 찍어봤는데요. 많은 브랜드들에서 FW 시즌을 반영하되 웨어러블하게 옷을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제가 좋아하는 새로운 브랜드가 있다면 추천드리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빠!